자, 취득세, 납세 문제로 돌아갑니다. 자,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 자, 그래서 1번 포인트가 뭐다? 사실상 취득자.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옛날에 등록세랑 합쳐서 납부하는 거죠? 누구에게? 소유자. 소유자는 누구다? 간주취득. 지목 변경하면 상계 아니지? 변경 시점에 소유자. 건축물을 개수하면 건물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는 무슨 취득일 때 쓰는 거다? 간주취득일 때. 그럼 이전 받으면 누구에게 취득세를 과세한다? 양수인. 양도인 하면 안 돼요. 양수인. 자, 그리고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그 다음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이거. 이 차량, 기계장비는, 항공기는 뭐라 그래요? 제조, 조립. 어떤 배는 뭐를 쓴다? 건조. 이런 거는 최초로 만드는 거예요. 선박회사에서 선박을 최초로 만드는 거를 건조라 그래. 자동차는 제조한다 그래. 항공기는 조립한다 그래. 알아들었나요? 최초로 취득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랬을 때 취득세는 원시취득과 뭐다? 승계취득으로 구분해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원시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만 과세한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 안 합니다. 그래도 거기 뭐라고 나왔어?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과세한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든 것을 제조했죠? 그럼 완성차가 되니까 취득세가 50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거야. 완성차가 되니까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500만 원. 누구에게만 과세한다? 이전 받는 자에게만. 회사는 취득세가 없어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제 지원을 해줘. 회사에게 500만 원을 과세하면 그대로 500만 원을 얹혀서 팔아먹지? 우리가 승계 취득자잖아. 그래서 원시는 회사는 과세 안 해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원시와 승계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나왔잖아. 부동산은 취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동산은 다 둘 다 과세해요. 지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서. 부동산은 제한이 없어. 원시 승계 다 과세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죠. 여러분들이 최초로 건설회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여러분들은 원시취득자야 승계취득자야?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원시취득자야 승계취득자야? 어? 승계취득자잖아. 이전 받았잖아. 회사는 원시취득자야. 알아들었나요? 회사는 원시취득하면 보존등기 들어가야 돼. 취득세 납부. 우리가 또 이전 받으면 취득세를 또 내야 돼. 부동산은. 그러나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실수요자가 5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서 원시, 회사는 취득세 없어요. 승계만 과세한다. 그 정도만 알면 된다고요. 부동산은 둘 다 과세해, 둘 다. 자, 그 다음, 거기는 없지만 저거,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은 지금 시행령이 안 나왔어요. 고등어가 아니라 광어도 뭐다? 원시는 과세 안 해. 승계만 과세해요. 기술보호, 어민보호 측면에서. 그래서 원시취득자는 취득세를 면제를 해줍니다. 과세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업권, 어업권을 사고 팔 때는 과세해요. 알아들었나요? 광업권, 어업권도 원시는 면제, 과세를 안 한다. 사고 할 때만 취득세를 내라 이거지. 기술 보호, 어민 지원 차원에서. 자, 그 정도만 알아두고요. 자, 2번 주체구조부 취득자.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건물주.
건물주의 건물주 포인트는 뭐다? 부대설비. 부대설비 밑줄 긋고. 그 다음 두 번째 효용가치 밑줄 긋고. 효용가치.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줄여서 뭐라 그래요? 건물주. 아까 설명했잖아. 이러한 건물에 건물주가 있죠. 갑돌이가. 갑돌이가 이거를 은행에 어떻게 합니까? 임대를 합니다. 임대한다고요? 그럼 은행은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갑 건물에 뭐를 설치한다? 부착된 금고를 설치한다. 이러는 순간 이거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개수. 개수. 그럼 부착된 금고는 건물과 함께 취득세 내야지? 그럼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는 순간 건물 가치가 올라가잖아. 가액 증가됐지? 효용 가치. 그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하라. 누구에게? 건물주에게. 가설한 자는 은행은 부담자일 뿐이에요. 세법은 누가 부담받든 안 따진다. 뭐만 따진다? 납세 의무자. 법으로만 따진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 부착된 거, 은행은 가설한 자예요. 부대 설비를 가설한 자. 그럼 은행은 뭐만 될 수 있다? 취득세를 부담은 할 수 있어. 약정에 의해서. 이건 안 따진다 이거지. 그러면 이 부착된 금고는 누구 거예요? 은행 거잖아. 그럼 건물주 보고 내라 그러지? 건물주는 반발하잖아.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냐? 그래서 법에서 꼼짝 못하게끔 어떻게 만들었어?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이유는 건물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그 얘기예요. 까만 거. 함께. 누구랑 함께?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넘어가죠. 자, 그 다음 90번. 자, 90번은 3번보다 간접취득이에요. 아까 지목 변경하면 가격이 증가되면 취득세를 내야죠. 누구에게? 변경 시점.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후 하면 시점. 그래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거치. 그래서 변경했잖아. 종류 변경, 지목 변경, 가액이 증가하면 취득으로 본다. 누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변경 시점. 변경 후 하면 안 돼요. 시점. 그래야 취득세를 빨리 거는다. 변경 후에 속지 말자. 시점. 간주취득. 자, 상속받으면 누가 내야 돼?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혼자 받으면 여러 명이 받으면 상속인. 각자가 지분만큼 내면 되죠? 각자. 그럼 각자는 함께 취득세를 책임지는 무슨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밑줄 그어요. 연대. 세 명이 받았어. 그럼 지분만큼 따로따로 내는 거요. 그럼 한 명이 안 내면 두 명은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연대. 밑줄 그고. 자, 그 다음 5번은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원. 자, 첫 번째는 무슨 법이다? 주택법. 주택법에 의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을 하죠. 그래서 조합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잖아. 그래서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조합. 원이 내는 거예요. 원이.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뭐 소규모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 들어갔다? 정비법에 의해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예요. 소규모도 똑같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재건축이 들어가. 천세대. 재건축이 들어간다고요. 천세대.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아파트값이 올라가요. 수익사업이라고요. 그럼 조합원들이 분담금이 늘어나. 그래서 일반 분양을 합니다. 용적률을 올려서. 천세대만 짓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올려서 200세대를 지었다. 이렇게 신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천세대는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죠? 이것도.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는 누가 낸다? 조합원. 조합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거야?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한다고요? 일반 분양은 최종적으로 누가 취득세를 낸다? 분양 받은 자. 이런 게 당첨되면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일반 분양은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분양 받은 자. 그럼 천세대는 200세대랑 어떻게 한다? 제외해서 납세무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제외한다. 마지막 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자, 그래서 까만 글씨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거지? 천세대 누가 낸다? 조합원. 조합원이야. 포인트가 조합원용 천세대. 다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뭐야? 일반 분양이야 이거.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누가 취득세를 낸다? 분양받은 자. 그래서 마지막 줄 제외. 어디에서 제외한다? 조합원에서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자, 그 다음 수입하는 자. 자, 이건 누구 거야?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물을 갑돌이가 포인트가 뭐다? 임차합니다. 왜 임차한다? 밑줄 그어.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 또는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임차야. 임차. 사용료를 주고 임차한다. 주인은 누구야? 외국인 소유야. 그러나 법상 납세무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수입하는 자. 그럼 수입하는 자는 반발하지? 외국인 거잖아. 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세금을 내냐? 꼼짝 못하게끔 뭐라고 법을 만들었다? 수입하는 자가 납세, 취득한 걸로 뭐다? 본다. 확정의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에게 안 걷겠다 이거지. 세금 징수가 늦어집니다. 파악도 하기 힘들고 일일이. 그래서 외국자가 들어가면 마지막 줄이 뭐다? 수입하는 자.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오른쪽 9번. 자, 9번은 별 딱 붙여야 돼요. 9번. 오른쪽. 그래서 6번까지만 출제가 돼. 지금까지. 그럼 6번까지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어. 반복, 반복, 반복하면은. 자, 9번. 별 붙였어요? 자, 9번. 타이틀이 뭐다? 배우자.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취득한 거야. 그럼 뭐를 내야 돼? 취득세. 가족 간의 이전이라고요. 아버지가 딸에게 부동산을 이전시키지?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이전시켜요. 사람 심리가 어때요? 집에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 누구에게 정이 많이 가? 솔직히. 딸? 딸 앞에만 잘해. 잘하고 있어. 알았어요. 아들은 장가 가면 끝이야. 그죠? 절대 장가 가면 아들 집 절대 가지 말고. 부부싸움 시키는 거야. 시어머니의 첫째 이거야. 아들 집 절대 가면 안 돼. 며느리 오라 그러면 안 돼. 김치도 담가서 택배로 붙여줘야 돼. 문 앞에 갖다 놨다. 며느리 승질내요. 먹지도 않아. 나중에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간섭을 싫어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시어머니야. 어떨 때만 좋아해? 돈 줄 때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설이 다가오잖아. 신세대의 98%는 가기 싫대. 둘이만 여행 가고 싶대. 그죠? 이제 며느리가 왔어. 하루 자고 가라고. 쥐약이야. 빨리 네 집 가라. 그렇게 해야 돼. 공부하잖아 지금. 자, 공부합시다. 가족이 나오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가족 간의 거래는 뭐예요? 원칙이, 상식이, 대가가 없어. 가족 간은 공짜로 주는 거야. 대가가 없으므로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원칙 아무런 말이 없다. 그럼 증여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무상. 똑같은 거예요. 유상하면 큰일 나. 그러나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거나 입증해.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이렇게 나눌까요? 가족 간의 거래는 뭐가 달라? 세부담률. 세율이 달라요. 대부분 뭘로 가려고 노력할까요? 유상. 증여로 가면 3.5야. 대부분 유상으로 가야 세금이 덜 나와요. 4%짜리 빼고. 자, 그래서 나왔네, 거기. 나왔죠? 다음 두 번째 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뭐 했다는 거야? 대가 지급 사실이 증명하거나 입증되는 거래요. 그래서 1번부터 밑에까지 나오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일명 1번 공경매. 가족끼리 공경매로 취득했어요. 그럼 공매 가격 경락대금이 나가지? 돈 나가는 거니까 유상. 그 다음 2번은 밑줄 닦어. 파산선고. 가족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가족이 취득한 거예요. 법원을 통해서 돈이 나가는 거다. 파산선고 속일 수가 없어요. 유상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족 간의 포인트가 뭐다? 교환. 그럼 어떤 재산을 교환해야 돼?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래야 정부가 등기치면 바로 알죠? 필요한 부동산. 포인트는 교환이야.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받으니까 무상하면 큰일 나. 유상. 재산이란 대가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잖아. 그럼 기역, 니은, 티긋, 이름. 기역. 뭘로 증명했다? 밑줄 그어. 소득으로. 돈이 나갔잖아. 소득으로 증명. 밑줄 긋고 가족 간에. 그 다음 니은은 밑줄 그어. 처분 담보. 니은의 밑줄 그으라고요. 처분 담보. 자,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돈으로 입증한 거야. 그 다음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돈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럼 기역 니은은 돈으로 증명한 거야. 알아들었나요? 처분하고 그 돈으로. 담보 잡혀서 그 돈으로. 자, 그 다음 디귿 밑줄 그어. 상속세 증여세. 과세, 세금 냈어. 그럼 무슨 재산이 남아있어? 상속 또는 수종재산. 그래서 이거는 재산의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했다. 이거는 뭐다? 가족 간의 교환이야. 재산 받고 상속재산을 준 거야. 또는 받은 재산, 수종재산을 준 거라고요. 가족 간의 부동산 받았지? 뭘로 대가를 준 거야? 재산으로 준 거야, 결국. 그러면 교환 형태예요. 아, 재산 주고 재산 받았잖아. 그럼 교환은 뭐다? 유상에 들어간다. 그걸 리을은 입증했으므로 당연히 뭐다. 근데 감옥부터 다목을 좀 고쳐요. 기역부터 디귿까지지 위에. 고쳐. 오타 났어. 기역부터 디귿까지. 예, 준하는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 입증하면 당연히 대가가 나가니까 그렇다 이거지. 자, 넘어가죠. 자, 칠판 보세요. 가족 간의 이전은 암기하지 마세요. 대가가 없다. 증여.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어요. 참 쉽잖아, 세법은. 그죠? 그 다음 10번 별 하나 딱 붙이고 넘겨서. 이번은 제목이 뭐다? 부담부 증여야. 부담부 증여예요.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게 부담부 증여다. 을돌이에게 증여를 합니다. 증여. 예를 들어서 뭐를 증여하느냐? 상가를 증여해. 상가 100억짜리. 100억짜리를 증여하는 거야. 100억짜리. 자,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내 걸로 만들려면 등기치기 전까지 취득세를 내야죠.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단순 증여잖아. 그럼 증여는 최대 50%까지 뺏어가. 그럼 100억 받으면 50억이 세금이야. 증여세. 단순 증여하면 세율이 최대 50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보려고 무슨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가 뭐다?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합니다. 또는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를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보려고 갑돌이는 은행 가서 100억짜리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 30억을 받아. 이렇게. 그래서 대출은 채권이다, 채무다. 갚을 거, 채무. 채무야, 채무. 그래서 이거는 뭐다? 100억짜리 줄 테니까 얼마를 갚아라? 30억을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그럼 을돌이는 받아 안 받아? 받잖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채무 상당액을 인수해야 돼. 은행 가서 사인을 을 명의로 바꾸는 거야. 이건 부담부 증여야. 그럼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에는 얼마를 받아? 100억을 받아. 근데 얼마를 갚아줘야 돼? 30억을 갚아. 그럼 빼기 30억. 그럼 얼마가 남아? 70억. 그럼 30억은 그 100억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지? 그럼 취득세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2번. 그럼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잖아. 갚을 거니까 돈이 나가는 거니까 무엇보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짜지? 나머지는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나왔을 때? 부담부 증여.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꼭대기. 채무. 채무는 돈 갚을 거지? 나중에 나가는 거니까 유상. 채무예요? 까만 거 봐요. 까만 거. 별 딱 붙여줘. 까만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야. 포인트가 부담부 증여예요.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을 뭐다?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볼 때는 공짜잖아. 70억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증여와 똑같은 지문이 뭐다? 무상. 이렇게 반드시 1번, 2번과 구분해야 돼요. 아, 채무는 무조건 갚을 거니까 돈 나가는 거 유상. 나머지는 공짜니까 증여 무상. 부담부 증여예요.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요. 다만, 자, 봐요. 이제 밑줄 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담부 증여가 누구랑 일어난 거야? 누구랑? 가족 간에. 가족이 등장하잖아. 이거 봐. 가족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뭐다? 대가가 없다. 30억도 이 녀석이 갚아주더라. 가족이니까. 항상 가족이 등장하면 대가가 없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가족이 등장하면 원칙이 뭐다? 100억을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알아들었나요? 단 가족도 뭐다? 증명 입증하면 채무는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바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 주어가 뭐다? 부담부 증여예요. 위 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 뜻이에요. 이게 뭐다? 구가 이거잖아, 이거. 가족은 무조건 전체 증여. 입증하면 뭐다? 유상. 구가 이거야, 이거. 차후간 가족이 등장하면 뭐다? 전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그러나 채무 갚은 거를 증명하지? 입증하면 뭘로 바뀐다? 유상. 반드시 9번, 10번 구분해야 돼요. 이거 갖고 정답, 오답을 만든다고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과잠주주 나왔네. 이것도 별. 과잠주주의 정의, 비가 붙어야 돼요.
코수 P 빼고는 다 세법에서는 과점주주에 해당합니다. B. 그래야 과도점유를 할 수 있어. 그래서 과점주주가 되면은 취득세를 내라. 그럼 법을 만들어야지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뭐가 생략됐다. 지분 비율.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과세하겠다 이거지. 단 설립 시. 나왔죠? 투자 유출을 위해서 설립 시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기본 과정. 자, 그 다음 넘어가죠. 96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끝났네. 납세무자는 뭐만 정리합니다, 이거. 9번. 부담부 증여가 몇 번이다? 10번. 두 개만 정리하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틀릴 수 없는 지문이라고요. 자, 가족 간에 이전시키면 취득세를 전부 무상이야 공짜 증명 입증하면 유상으로 바뀌고 됐나요? 자, 그 다음 96페이지 뭘로 들어간다? 취득시기. 취득시, 취득이 뭐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시기가 뭐다? 첫날. 첫날이에요. 취득 시기.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는 첫날. 그래서 네 글자로 뭐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물세임으로 물건에다 세율을 곱한 다음에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한다.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세가 붙어서 고지 납부로 바뀌지? 이렇게 한다고요. 납세 절차. 이렇게 취득 시기가 결정돼요. 원칙은? 아, 이거 칠판 봐야죠.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끝나. 안 하면 가산세를 붙여서 정부가 결정하죠. 고지 납부로 바뀐다. 무슨 징수? 보통 징수. 그래서 60일을 결정하려면 첫날이 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60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파악하게 되겠죠.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이건 기억날 거야. 이거. 아,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 징수. 고지서로 통보한다. 그래도 미납하면은 연체했죠? 그래도 미납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어가. 연체이자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가산금. 이렇게. 납세 절차, 취득세. 우리가 총론에서 다 정리했어요. 자, 이거 배우자고요.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가산세부터 합쳐서 고지 납부를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이제 고지서 달라왔잖아. 은행 가서 납부하면 끝나지? 안 해. 미납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체이자가 붙어간다. 연체이자 이름을 뭐라 그런다? 가산금. 항상 시험은 이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붙으면 신고 납부가 아니라 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럼 세 글자로 취득일. 그럼 이날 뭐가 성립한다? 취득세. 다 기초야. 납세 의무가 성립됩니다. 성립시기.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취득할 때 성립한다. 이날. 이날 이제 세액 계산을 출발하게 된다고요. 출발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그리고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뭐를 갖고 세금을 계산한다? 취득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출발합니다. 성립 시기.
날짜가 결정되면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취득의 시기. 취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아까 배웠죠? 유상, 무상, 원시, 간접취득.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만 정리하면 돼, 이번 시험. 유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그럼 우리는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날까요? 첫 번째, 계약금 주지? 계약금 주잖아. 계약일. 중도금 주죠?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주죠? 잔금 주잖아. 잔금 지급일. 그 다음 영수증 챙기고 등기 접수합니다. 그래서 등기 접수일을 지방에서는 등기일.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네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는 첫날은 잔금 기준이에요. 계약이라고 중도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 소유권하고는 잔금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내 거. 단 등기가 빠르면 뭘로 바뀐다? 등기일로 바뀐다. 그러니까 빠른 날로 따지는 거. 원칙은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일은 잔금도 두 가지가 있다. 사실상 잔금 준 날. 그리고 뭘로 따져? 계약상. 이렇게 취득세는 두 가지로 따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돼. 사실상 잔금인지 계약상 잔금인지. 자, 그래서 책에 보면은 유상 나와 있죠? 1. 잔금 지급일 기준인데 사실상이야. 과로. 객관적. 객관적인 거래는 뭐를 쓴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객관적이란 뜻은 뭐다?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는 거래다. 속일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왜 사실상이 붙었다? 잔금 지급일을 객관적으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그래서 법적으로는 딱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등장하면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약자가 뭐다? 국. 수, 공, 판, 장. 다섯 개. 갑돌이가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면 국가 등을 통해서 잔금 지급 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국가 등. 자, 그 다음 2번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은 수입면장이 있어. 수입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그리고 판결문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판결문은 어떤 판결문만 믿어준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그래서 별 표시. 화해 등은 제외. 안 믿어줘. 화해 등은 제외라고 해야 돼요. 사실에서. 판결문은 어떤 애만 사실상 취득 잔금 지급을 요구한다? 민사나 행정소송에 의한 확정된 판결문만. 자, 여기 보세요. 갑돌이가 이엠 을돌이에게 매도를 합니다. 부동산을 매도.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해서 10억. 10억을 주기로 했어. 5월 8일 날 이렇게 10억을 주기로 했다고. 언제까지? 5월 8일까지. 그럼 이건 취득가액이지? 이거는 잔금 지급일이죠? 주고받으면 끝나잖아. 근데 이 녀석이 9억만 주겠대. 계약서가 없어져 버린 거야. 9억만 주겠대. 그리고 5월 8일 날 잔금 주기로 했지? 어? 근데 10월 말일 날 주겠대, 이렇게. 그럼 분쟁이 생기잖아. 그럼 갑돌이는 뭐다? 이해를 대상으로 뭐가 들어가? 소송이 들어가잖아. 소송이 들어가요. 소송이 들어가잖아, 민사. 그럼 몇 년 걸려? 그럼 이제 소송이 이제 확정 판결이 떨어지지? 떨어지잖아. 금액이 이제 변할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럼 확정 판결이 떨어지면 믿어준다 이거지. 알아들었나요?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판사가 갑과 을을 불러. 불러서 서로 어떻게 한다? 합의하게 만들어. 그래서 조서를 꾸며 합의했잖아.
합의해서 9억 5천. 그 날짜도 뭐 7월 말에 이렇게 합의한 거야. 이거 조서꾸몄지? 이것도 이걸 화해조서라 그래. 판결문의 일정이에요. 그럼 이거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취득가액을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날짜를 늘릴 수도 있고 빠르게 할 수도 있죠. 합의한 거는 둘이 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적에서 제외한다. 그 얘기예요. 확정된 판결문만 사실상으로 간다. 자, 그 다음 5번은 법인장부. 법인장부 나와 있죠? 법인장부는 어쩌고 저쩌고 반드시 증명해야 돼. 법인장부로 입지 증명. 이거 뭔 뜻이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여러분도 아파트 분양받아봤잖아. 사회에서 취득일은 분양대금 완납일. 법인을 통해서 분양대금 완납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는 왜 사실상이야? 잔금 지급일을 국가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공경매 자산관리공사 법원을 통해서 확인하고 공경매로 취득하면 뭐라 그래요? 3번.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이라 그래. 속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 4번은 어떤 판결문만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문.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법인 장부는 장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섯 가지는 절대로 계약상을 안 써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다섯 개. 자, 그 다음 오른쪽 2번. 자, 두 번째는 뭘로 돌아간다? 이제 계약사야, 계약사. 계약서로 인정해, 바로. 철판 봐요. 그럼 다섯 개. 뺀 나머지. 뺀 나머지는 전부 뭐를, 뭘로 인정해버린다? 행정편의상 계약상. 그럼 이거는 뭐라고 나왔어? 일반적인 취득이야. 일반적. 그럼 대표주자가 뭐가 있다? 다섯 개를 뺀 나머지하고 개인 간의 거래야. 개인 대 개인.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한다. 그래서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상 잔금 지급. 다섯 개만 사실상을 써요. 나머지는 다 계약상을 쓴다고요. 대표가 뭐다? 개인 간의 거래.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왜 계약상을 써? 개인 간의 거래하면 매수자는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찾아가? 소재지 지자체. 계약서 갖고 신고하러 가잖아. 그럼 공무원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잔금 지급일을 바로 인정합니다.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계약서를 들고 가니까 계약서로 바로 인정해 준다고요.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래서 그림 봐요. 96페이지 그림. 왼쪽 그림. 나왔네. 1번은 누구 나간 거야? 개인 대 개인. 그림. 무조건 계약서 인정. 계약상. 2번은 뭐가 끼었어? 법인이 끼었잖아. 법인 장부로 증명하니까 무조건 사실상. 세 번째는 누가 끼었어? 국가. 무조건 사실상. 자, 칠판 보자고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1월 20일이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1월 21일이야. 그럼 취득일은 언제야? 취득일은 이해를 물어보면 1월 21일. 이해를 물어보면 1월 20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해를 물어보면 무조건 1월 21일. 하루 일찍 줬는데 인정 안 해요. 이해를 물어볼 때는 무조건 1월 20일.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뭐다? 등기등록일로 가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잘 들어. 그래서 취득 시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일.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항상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취득.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 시기.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 지급일. 취득일을 얘기한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은 이제 나왔네. 2번.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이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 명시되지 않을 때 취득일은 어떻게 따진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자, 이해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뭐가 명시되지 않았어?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지?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어. 없어. 그러면 공무원은 뭐다? 잔금 지급일 알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네. 법에서 바로 만들어줘. 어떻게 만들어줘? 나왔잖아.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자가 들어가야 돼요. 60일째는 이날 취득한 걸로 본다. 왜 60일이요? 네? 이날을 모른대. 잔금 지급일을 모른대.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 며칠이 경과되는 날 60일.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라고요. 이 날이 뭐다? 잔금 지급일이다. 60일 경과. 이렇게. 왜 60일이야?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잔금은 언제까지 끝나? 계약일로부터 여기까지 두 달이면 다 끝나더라. 큰 달, 작은 달 있죠? 큰 달, 작은 달이 있으므로 경과 61일째. 그럼 이 날이 뭐다? 다섯 글자로. 잔금 지급일. 니은을 얘기하는 거야. 네 글자로 취득 시기. 다 세 글자로 취득일. 니은. 자, 2번을 얘기한다. 다섯 글자로 뭐다? 잔금 지급일. 네 글자로 뭐다? 취득 시기.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그래서 이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계약일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취득일 하면 큰일 나.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개인 간의 거래지. 여기도 개. 여기도 개. 그잖아. 다 개잖아. 개. 개만 나와. 개인 간의 거래. 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명할 때 개. 60일은 언제부터 다죠? 개. 개자가 약간 틀려요. 개만 나와. 개사요. 사실상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3번은 지금 할 필요 없고요. 4번. 자, 등기등록을 포인트가 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 밑줄 그어. 계약해제. 나가리 시켰어요. 계약해제.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계약해제. 그럴 때는 서류로 입증하라. 그럴 때는 뭘로 보지 않는다?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어떻게 나가리를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한 후 그러면 해제가 안 돼. 원칙이. 알아들었나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60일. 넘기세요. 그래서 박스에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이거지. 그럼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3번이야. 3번만. 이런 거를 계약 해제 신고서를 60일 이내에 제출하라. 그 뜻이에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결국 계약 해제도 며칠 이내에 시켜라. 60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시키면 취득으로 안 본다. 그러나 출발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 연부. 딱 밑줄고 연부 별 딱 붙이고. 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자, 1번 사실상, 2번 계약상, 그리고 3번 뭐가 있다? 연부야. 이번에는 연부.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야. 할부가 아니라 연부야. 그럼 뭐 연부는 까만스. 까만 거. 몇 년 이상 계약서를 쓸 때 연부라 그래. 2년 이상 밑줄 긋고. 까만 거야. 2년 이상 계약서를 쓰면 연부라고요.
찾았어요? 연부. 자, 그럼 계약서를 잘 봐요. 5년 썼어. 5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5년. 100억짜리 부동산이야. 5년 썼어. 100억을. 그럼 2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연부죠? 그럼 연으로 나눠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1년에 얼마씩 줘? 100억이니까 20억씩 주는 거야. 계약 보증금이 들어있다면 포함하고 이렇게 20억씩 주는 거야. 20억, 20억, 20억. 그래서 원칙은 잔금 지급일이 언제야? 5년이 되는 날이야. 5년이 돼야 잔금이 끝나잖아. 그럼 이거는 연부야? 그럼 5년 기다리면 세금 띠껴.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요. 그래서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야? 5번. 그래야 돈이 빨리 들어오죠? 그럼 20억을 주는 날을 뭐라 그런다? 법조문으로 사실상 연부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연부금 지급일. 앞에 뭐가 붙어? 사실상 연부가 꼭 들어가야 돼요. 왜 계약상이 안 붙어? 이거는 이 연부거래는 개인 간에는 없다. 주로 누구로부터 거래하는 거야?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야. 세종 시장으로부터 갑돌이가 부동산을 취득하지 연부계약서를 써서. 그럼 연부법을 적용해. 개인 간에 이러는 건 없다. 주로 누구랑 거래하는 거다?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다고요. 그러면 세종시를 통해서 언제든지 20억 줄 때마다 확인이 가능하지? 그래서 연부 앞에는 뭐만 붙어라? 사실상만 붙어라. 근데 여기 봐 이제 4번 줬어. 4번 이렇게 줬어. 근데 4번 한 번 남았어. 여기서 등기를 먼저 하면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일. 그러니까 뒤에 것도 내야 된다는 뜻이. 항상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자, 나왔잖아요. 그리고 과로 조심해야 돼.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총액을 갖고 따져. 50만 원이 뭐라고? 면세점. 딱 적고. 과로에 3번. 첫 번째 줄이 있잖아요. 제외. 포함하면 틀려요. 50만 원 세 글자로 뭐다? 면세점. 그럼 제외. 과세 안 한다고요. 총액 갖고. 자, 이해는 덩어리가 크니까 면세점하고 관련이 없죠? 근데 여기 봐. 계속 50만 원 쓰잖아. 계속 50만 원 쓰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 연부거래 알아들었나요? 50만 원 쓰면 취득세 없잖아. 그러니까 연부의 50만 원은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250.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총액이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는 제외. 총액 갖고 따져요. 50만 원 계속 쓰면 세금이 없잖아. 없으니까 연부는 면세점 50만 원 여부는 뭐를 갖고 따진다? 총액. 자, 그리고 4번. 등기일 또는 등록일 기준. 뭐가 들어가서? 전에 원칙이 뭐다? 사실상. 원칙이 뭐다? 계약상. 원칙이 뭐다? 사실상 연부금일 전에 뭐를 먼저 해서? 등기. 그럼 앞에 게 없어져. 어떤 게 빠른 날이야? 등기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빠른 날. 됐나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뭐만 알면 돼? 유상. 여기 봐. 몇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 둘, 셋. 유상만.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다섯 개는 사실상. 다섯 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그리고 연부는 연부자가 꼭 들어가야지. 그럼 연부. 연하면 이거 어떤 년이야? 2년. 어떤 년? 2년. 그럼 2년은 어떤 년이야? 약자가 사연이 많은 년이야. 사연. 기역년 하면 큰일 나요. 나는 읽었을 뿐이에요.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사연. 기역년 하면 큰일 나. 왜 여기 사실상이 붙어? 국가 등으로부터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상만 붙는 거예요. 단
원칙, 원칙, 원칙.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따진다? 등기일로 따진다. 막 합쳐서 등기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1번과 등기 중 빠른 날, 2번과 등기 중 빠른 날, 3번과 등기 중 빠른 날. 원칙, 원칙, 원칙. 왔다 갔다 막 뭉퉁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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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진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요. 자, 무상. 항상 밑에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는 취득일언제다 계약일. 절대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왜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가 늦게 들어와. 계약서를 쓴 날 계약일. 뭐에 속지 말자? 증여받은 날에 속으면 안 돼요. 상속은? 나 아까 배웠잖아. 상속은 상속개시일. 첫 번째 줄. 유증은 유증개시일. 일반적인 상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 첫 번째 줄? 상속개시일이 생략된 거예요. 뒤에가 유증개시일이니까 둘 다 사망일. 유증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옆집 철수아빠 앞에 다 줘버려라. 그럼 철수아빠는 봉자받지? 언제 재산을 이어받아? 죽어야 받지. 그래서 유증, 유언에 의한 증여는 사망해야 재산이 넘어오므로 세법은 상속에 들어가요. 할 게 없어. 그 다음 유상만 빼면 할 수 할 게 없다고요. 오른쪽 원시. 원시 봐. 내가 집을 지었어. 취득세 내야지. 3번 오른쪽 원시. 까만 거.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미리 입주할 수도 있지. 미리 들어가면 사실상 사용일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다?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에 미리 입주했을 때. 그 다음 과로는 뭐야? 읽어보면 돼. 과로. 뭐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전자가 들어갔잖아. 전에 뭐를 사용해? 임시 사용을 받았어. 그러면 앞에 게 없어지지? 임시 사용 승인일. 또는 이쭉 이렇게 하는 거요. 읽어보면 된다고요.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물은 뭐다?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즉 사실상 사용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꺼운 것만 잘 보라고요. 봤어요? 자, 넘어가. 자, 5번. 큰 거, 큰 거. 5번 넘겨서 꼭 두꺼운 거 매립관측 원시지? 꼭대기 글씨 큰 거. 원시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인가일. 읽어보면 되는 거야. 세법은 이렇게 쉬워. 공사 준공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100페이지. 100페이지 5번 찾았어요? 근데 2번도 똑같잖아, 원리가. 2번은 뭐다?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한 거야? 허가를 받거나 사용 승낙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거는 결국 뭐다? 셋 중 빠른 날이야.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앞에 게 없어져요. 셋 중 빠른 날. 자, 그 다음 간주 취득 밑에. 자, 종류 변경. 증가한 가액은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 역시 뭐다? 중 빠른 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원칙은 사실상 변경일이야. 근데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져. 결국 법조문을 합친 거야. 중 빠른 날. 그 다음 지목 변경도 뭐다? 중 빠른 날. 자, 제일 밑에 이혼. 근데 이혼이다. 주변에 이혼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 여기는 없나 봐. 한 명도. 거짓말 하지 마라. 자, 이혼. 재산분할. 자,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지.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등록일. 절대로 이거는 단서가 없어. 왜? 재산분할은 옛날에 취득세 다 냈잖아.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갖는 거지.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등록일. 이게 뭔 뜻이다? 등기등록하려면 취득세 납부해야지. 언제까지? 접수하는 날까지만 취득세 납부하라. 그 뜻이에요.
등기 치려면 취득세 납부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등기 등록 접수하는 날까지만 납부하라. 그래서 세법에서 등기 등록일이 다이렉트로 가는 거는 이혼 재산 분할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다? 시간이다 해결해줘. 여기 봐. 뭐만 정리하면 돼? 뭐만? 유상만. 나머지는 딱딱딱딱 하나씩 떨어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반복해야죠?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봐.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확인이 가능한다. 나머지는 다 계약상. 연부는 무조건 사연. 따로따로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등기일. 이게 포인트잖아. 그럼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고. 자, 잠시 쉬었다 합니다.